그 일본 수상은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자기 식민시대 때 다스리던 조선진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. 예, 식민지 그 자기들이 다스리던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끼시겠습니까? 여기서 말하는 걸 네. 보고 느꼈어요.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냥 내가 한번 가서 그 어리석은 조선 백성들 좀 다독거려주고 윤석열 너 정권 안정하도록 도움을 주겠다. 그래야 내가 앞으로 더큰걸 먹지 않느냐. 그래서 온 겁니다. 근본적으로. 그럼 이제 이 근본 문제를 알면은 그 이외에 무슨 뭐뭘 어떻게 했다, 뭐 문화 교류가 어떻게 할 그거는 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철저히 편지까지 벗겨서 다 먹겠다는 그 일본의 야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. 결코 우리 한국인이 바라는 오늘 우리 한국인이 바라는 그 요구는 일체 안 들어준다. 그걸 명백히 드러내는 게 이번 일본 수상이 온 목적입니다. 그 사람 현충원 왜 갔어요, 근데? 소장님 보시기에? 제일 먼저 현충원 아니, 갔더라고요? 그러니까 그런 걸 가야 달래야죠. 예. 우리나라는 뭐 현충원 가면 다 사고 한줄 알아요. 그럼 그만큼 지금 이제 일부 한,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들은 네. 그런 걸로 이제 봐라 저랬다 뭐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이거는 일본 수상의 속으로 아, 이 조선의 바보들아. 하고 온 겁니다.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면 이럴 때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. 다 나와야 됩니다, 거리로. 그러지 않아요? 어떻게 거기 속고 있어요? 예. 그것이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뭐 사과가 아니라 거기서 와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참 아팠으니까 동정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? 의의가 예, 참. 고통을 겪었다는 거는 일본이 지금까지 많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조선 국민이 조선 네. 민족들이 예. 예. 그 정치 잘못해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. 그 일본 와서 구해줬다. 그 고통입니다. 쉽게 말하면은 일본 자기들이 고통을 줘서 한 것이 아니라 조선 너가 정치 잘못해서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네.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구해줬는데.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는 것을 교묘한 레토릭으로 말한 것이 고통과 슬픔 속에 뭐 어떻게 하는 거지. 그게 무슨 자기들이 뭐 강제를 해서 했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. 네. 그런 그 문장의 신텍스트를 잘 읽어야 돼요. 근데 그걸 무슨 우리 국민들이 위로한다. 여러분, 그걸로 위로받으면 여러분, 그건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. 그거는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. 일본 식민 관료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.